안녕하세요. 성철아람 스무카의 신영훈입니다. 오늘은 그 스무카 기법 중에 정묵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정묵법은 말 그대로 쌓을 적, 그래, 먹을 쌓는다는 뜻이에요. 보통은 이제 먹색을 이제 한 번에 뭐 일필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이렇게 먹을 쌓아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묵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어 뭐 밤하늘을 그린다 할때 가장 어두운 거를 그릴 때뭐 처음부터 어두워야지 하고 해서 그 강한 먹 녹목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식으로 먹색을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차츰 약간 뭐 옅은 먹부터 해서 계속 쌓아가면서 먹을 쌓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진한 먹색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할때 우선은 중요한 것들은 처음에 먹색을 깔고 나서, 그 다음에 그게 마르고 나서 또 올리고, 또 마르고 나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먹이라는 게 물이 젖어 있을 때또 먹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마르고 나면 먹색이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선명한 농도의 그런 먹색을 원하신다면, 깊이 있는 먹색을 원하신다면, 먹을 올리고,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계속 쌓는 정묵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깊이 있는 먹색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한번 우선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자, 뭐 예를 들어 뭐 어두운 면이 있어요. 어두운 면을 이렇게 이 정도 농도로 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말려 볼게요. 우리가 뭐 급하다고 생각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림을 자연 건조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. 뭐 급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선풍기로 말리는 것도 좋고, 사실은 뭐 열로 말리는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. 여러분들 그럼 먹기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. 자, 우선 첫 번째 제가 먹색을, 기본 먹색을 한번 깔아봤어요. 깔아보고 지금 충분히 마른 상태 때그 위에다가 이제 아까 칠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농도를 조금 올려서, 또 칠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한번 더 말려볼게요. 자, 두 번째 올린 것까지 한번 말려봤어요. 우선은 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올렸는데, 쉽게 생각하시면은 뭐 레이어를 자꾸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쌓게 되면은 레이어가 쌓이는 만큼 이제 한 가지 농도의 색으로 색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합쳐서 쌓게 되면은 보다 깊이 있는 먹색을 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정묵법을 통해서 먹색을 어떻게 만드는지, 어떻게 또 깊이 있는 먹색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